명상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불교 사전도 없고 그다음에 가장 방대하다는 모시세키 일본의 모시세키 불교 사전에도 이 명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명상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는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명상이 그럼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행을 하는가? 그리고 스님들이 명상을 이렇게 열심히 이벤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규명하고 싶어가지고 명상의 본래 의미 이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아암경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아암경에 이런 그 명상에 관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명상에 관한 것이 아암경에서는 좀그 양, 그 내용이 부실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 아암경에 있는 성업경이라는 경우 같은 것이 니카야에 있어요. 상유다 니카야에 있는데 그 상유다 니카야에 도시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명상을 한그 이유, 목적,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 그것이 낱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것을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결국에는 명상에 의해서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 파리어서는 이제 반야인데 이걸 대성경계에서는 반야바라밀, 브라즈냐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명상 자체가 목적은 어디 있느냐? 부처님께서 명상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을 정득했다, 깨달았다. 반야를 깨달았다.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렇다면 왜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그 마반야 바라밀, 즉 반야경에 나오는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것이 지금 전해지지 않았는가? 근본 불경전에서는 이것을 이제 추구해 보니까. 아함경에서는 그 반야 바라밀을 정득했다고 하는 반야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아함경에는. 그런데 니카야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경로로 해서 가장 중요한 그 근본 경전을 해서 부처님이 깨달아가는 즉 깨달음을 정득하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한그 경의 내용이 어떻게 아함경에는 빠져 있을까? 어디에 잘못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뭐 앞으로 규명돼야 할 문제라 생각하면서 다만 니카야 상주다 니카야는 이거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실질적인 명상 방법 즉 정관을 통해서 정의 상태 관의 상태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에 알려서 명상인 것이 단순한 이런 거뭐 마음 편안하고 모든 건강에 챙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음을 열어가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핵심적인 어떤 사상이 명상법이고 그것은 바로 이 니카야의 도시경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려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이제 나올 쯤 때쯤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인쇄 들어가서 곧 나옵니다 하고 됐을 때그이 코로나가 이제 다갓 유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완성이 돼 이제 다 재본까지 되었단 말을 들으면서 문제 생각한 것이 아 그래 이 공덕 사상인데 제가 능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한국 불교에서 처음으로, 아마 이것은 세계 불교에서 처음인데, 이 고타마 부타께서 정관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책을 펴는 이 인연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겪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떤 재난을 이 공덕으로 빨리 소멸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초전 법륜, 즉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최초로 오비구에게 한그 내용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사성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가 있는데, 그럼 이 사성자라는 법문이 어디서 나오게 됐는가? 이것을 추구해서 보면은 이 암경이나 혹은 그 니카야에 보면은 도시경이나 혹은 그 성업경에서 그 사성제를 증득해야 되는 과정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사성제 법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도시경에 하는 수행 방법 혹은 성업경에서 하는 수행 방법이 없었더라면은 이 사성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성제도 그렇고 12영의법도 그렇고 팔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니까야에 즉 삼유타 니까야 도시경에 이미 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보성제라고 하는 이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근본이 어디 있느냐? 최초로 이 정관명상에 의해서 이게 정의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